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이 삼법인 부분을 얘기할 때 보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보이지 않느냐. 무상하고 고인 것을 보고서 그거를 갖다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아를 구출을 해내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인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는데 무인법에 대해서는 무상이라는 조건은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라는 그 틀도 깨지게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무상도 깨지고 고도 깨졌는데 그거를 무인법에서 무아라고 하는 근거들이 어떻게 제시할 수가 있죠? 무인법이 무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이 삼법인 속에서 없지 않느냐? 예. 근데 경전상에서 설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무인법도 무아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대소승의 모든 경전이 그 무인법 자체마저도, 물론 이제 몇몇 대승 경전에서는 이제 특히 열방경에서는 아 이것 때문에 혹시 삐진 거 아니에요? 열방장에서 상락아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저쪽에서 내가 얘기할 때 그건 사견이다 라고 얘기해서 혹시 삐진 사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삐졌을 수도 있겠다. 새롭게 알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거 내가 설명 해명하고 들어가야겠네. 그 거의 대부분의 그 초기 경전에서는 그 열반은 무아로 그렇게 이렇게 설명이 그 많은 부분이 되고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치적으로 이치적인 근거. 예. 유인법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무인법에서는 무인법은 항상 해야 그게 무인법이지 않습니까? 제가 열반을 터득을 했는데 이게 내일은 열반이 깨진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열반은 항상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당연히 고가 없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깨지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무화가 되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대학 원장을 10년을 했어요. Suppose 예를 들어서 10년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살살 들기 시작하면 여기는 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책상들을 만약에 누군가 학인들이 와서 가져가려고 오거나 부수려고 하면 왜 하면서 마치 내 것처럼 이거를 관리하고 단속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창문이나 이런 기물들이 파괴되거나 부서지게 되면은 그러면 내 것처럼 아까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나 선풍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한 10년 20년 살면 나나 나의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나 나의 것으로 그래서 이제 집착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은 뭐냐? 유인법들이에요. 유인법들에서 나나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떠날 때가 됐어. 떠날 때가 되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원래 내가 원래 대학원장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인도로 가거나 통일로 간다면 이것이 왜 내 것이어야 되지? 이거는 내 것도 이거는 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슬퍼할 것도 그래서 내 것도 나도 없다라고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기물들이 어떤 손상과 파괴가 있어도 내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유의법들마저도 나와 내 것이 없는데 이걸 떠나서 나와 내 것을 얘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자, 여기 우리에게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정신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가 뭐죠? 느낌이 있죠. 느낌은 어디를 통해서 오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몸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자, 그 느낌을 받아들이면 크게 셋 중에 하나죠. 나에게 agreeable, 나에게 수순한 그런 느낌, disagreeable, 나하고 별로 내가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그렇게 부딪히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어그리어블 동의되는 그런 느낌은 어떤 감정이 생겨요? 좋아하는 나하고 친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은 싫어하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래도 친하지 않은 것은 벌써 탁 이렇게 저기 하려고 했죠. 그냥 무덤덤하거나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생겨요. 자, 이런 느낌이 생겼을 때 어디거나 음식점을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오늘 공양관에 갔는데 뭐야? 나는 국수 되게 싫어하는데 국수만 나왔잖아. 밥도 안 나오고 뭘 가지고 먹으라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그런 감정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수가 나왔네. 한 서너 그릇 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고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락에 빠졌어요. 그런데 무엇이 실체죠? 국수 자체에 고락이 있는가요? 국수 자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성된 개념들이에요. 그런 형성된 개념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나 나의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성된 그런 개념들에 일치하는 것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불일치하는 점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결국은 나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다섯 개, 열 개 생기면은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고정된 견해가 생기죠.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그룹으로 딱 보이면 자기의 견해가 생기게 되죠. 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옳고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르다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생겨나요. 이 판단 기준들은 오온 가운데 뭐라고 하죠? 그것은 산냐 상이라고 그래요. 그 판단들. 근데 이 판단들은 어디에 기준해서 일어나요? 여러 가지 느낌들이 그룹으로 모여져서 그 그룹들이 끼어졌을 때 나에게 이롭다, 나에게 해롭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 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재료가 이제 충분히 모였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옳고 그 다음에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두 가지가 짝짝꿍이 돼서 만나. 어떻게 만나요? 내가 좋아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돌진해야 돼. 내 목숨을 다 걸고 가서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여기에서 내가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으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거기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거기다 걸어. 그죠? 보통 사람들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불교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느낌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였을 때 돌진하는 걸 그걸 우리 오온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행이라고 해. 행,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가 붙고, 플러스, 플러스 두 개가 붙으면 엄청난 파워가 발생해. 누가 말려도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밤중에 담을 넘어서라도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절대로 저기해야 돼.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뭐가 보이냐면, 수와 상의 플러스, 플러스, 수와 상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면 아주 결정적인 행동에 그 행위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한 것들이 다 모인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업이 너는 참 지중하구나. 업이 참 맑다.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업들이 자기의 그 판단들이 자기의 느낌을 따로 떠나서 자기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의 느낌 들들들과 자기의 판단 들들들과 자기 욕구 들들들들이 누구예요? 나야. 혹은 나의 것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천벌을 윤회해야 하더라도 이 수상행을 위해서는 몸을 바쳐서 종이 제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소원을 하는 거야. 부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 들들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 들들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 들들을 위해서
천생과 일억생을 바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고 있는 거. 이것이 바른가요? 바르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것에 노예가 돼서 이렇게 살고 업을 짓고 거기에서 끝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고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봤을 때 이것을 이 수상행을 나와 나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정견일까요? 정견이 아닐까요? 사견이요. 수상행을 나도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은 뭐예요? 정견인데 그냥 공식적으로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 느낌이 와야지. 자, 실제로 그런 느낌이 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때일까요? 요것들이 처음에 발생하기 시작한 아다라 그 베이스가 어디에서 시작하죠? 베이스가 세 개예요. 자, 루빠를 인수분해면 어떻게 돼요? 루빠. 아, 색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화품. 뭐를 지라고 하고, 뭐를 수라고 하고, 뭐를 화라고 하고, 뭐를 풍이라고 할까요? 지, 딱딱한 성질. 옳지, 옳지. 딱딱. 견고 혹은 소프트, 부드러운 요것을 지대의 성질이라고 그렇게 해요. 수의 성질은 뭘까요? 움직이는 변화, 움직이는 움직임, 이동, 흐르는 것. 촉촉함과 건조함. 자, 이런 느낌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 비파산을 하고 싶다겠죠? 지수화품 관찰할 때 이런 단어로 관찰을 해야 돼요. 이 성질로 관찰해야 돼요. 지수 이것 자체로는 느낄 수가 없다. 이것들의 성질만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화의 특징은 그 성질은 뭐였죠? 더운 기운, 더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 냉한 기운이 같이. 그랬죠. 그래서 뜨겁거나 냉온,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게 이제 그 특징이죠. 바람의 특징은 뭐죠? 움직이는 정지에 있는 이동을 항상 반대적인 요소 두 가지가 차갑다는 것은 온기가 빠졌을 때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기하고 이렇게 항상 영향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느낌을 받는 그 기본 근거들은 어디냐면은 우리들의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 화풍, 사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화풍, 사대는 내 걸까요? 나의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 나일까요? 나의 것일까요? 지수, 화풍, 사대는. 나의 것. 아니. 나의 것이 아니에요? 아, 현실적으로. 나가 나잖아요. 지수학품 4대가. 맞아요? 나를 이루는 것이죠. 나를 이루는 조건 요소일까요? 정말로? 지수학품 4대가? 지수학품 4대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면은 이 지수학품 4대가 내 뜻대로 따라 볼까요? 뭐하니까? 뭐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먹은 꼬꼬대 그거 1kg 살 벗겨놓고 그 다음에 음매 한 몇 kg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홍당무, 배추, 감자, 무, 양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저기에다가 가득 넣고
그걸 믹서를 시켜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우리 몸 아닌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붙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을 통해서 먹었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잖아요. 우리 몸은 6개월 만에 전체가 다 바뀐다고 하잖아. 계속해서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것을 다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데, 저기에 있는 허공을 나는 새와 그 다음에 땅을 기는 짐승과 그 다음에 여러 초목들이 이것은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이 없는 소리죠. 그것들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 몸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몸을 이룬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 내가 아닌 것들,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새나 강아지나 초목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해서 발생한 것이 느낌들이에요. 내가 아닌 지수화풍이, 내가 아닌 지수화풍을 촉해서 얻어진 느낌을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 정신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네, 없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환에 취해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다 덩어리로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것은 옳다 그러다 라고 하는 견해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정신없는 거죠. 자, 그런 느낌들과 그런 이제 판단이 부딪혀서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행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욕구하고 무언가를 욕구하지 않는 것은 그 수화상이 결합해서 무언가를 욕구하고 무언가를 욕구하지 않는데, 수화상은 다시 말해서 나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루어진 이 욕구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나 하기 싫어하는 욕구들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가 내 것인 줄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정점을 보면 죽을 때에 대해서 그제서 알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엇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면 평상시에도 내가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자,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이 나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떠나서 나라고 할 만한,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을 우리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의법이 나도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예요. 그 하황 중국말로 하물며, 유의법 안에서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거늘 하물며,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뭐랄까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인데, 거기에 감히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붙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런 이제 논리로서 무의법은 무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납득이 되시는가요? 뭐 한 두 사람만 납득이 되어도 뭐 설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몇 분 납득이 되셨는가요? 아이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 그래서 질문을 좀 예. 그 강수림 강의에 우리가 왜 뭐하냐고 하면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법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그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이해하고 그 전체적인 것을 다 습득하면 그러면 더 굳건해지죠. 그 이해력이. 삼법이면서요. 한번 여쭤봤던 것이긴 한데요.
법인이라 하면 이제 법의 도장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것을 딱 봤을 때 맞으면 이것은 법이고, 그래서 하나의 척도인데, 저기서 재행 무상과 재범 무아는 그 급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격으로 다룰 그렇지. 수 있는 주어가 같은 법인이에요. 법인 아니 그 재행 무상과 재범 무아는 법인이라고 제가 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법의 도장인데 이제 그 원장 스님 설명을 빌리자면 그 재행 계보라는 것은 재행 무상이라는 것을 잘못 알아서 재행 무상인 것을 집착해서 생기는 인간의 착각인 거죠. 그것이 어떻게 법인으로 같이 어깨를 나란히 걸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가정이 있으면 if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그래야 되는 것인데 조건절이 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원장 스님 설명 듣고 또 다른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이번으로 끝났어야 된다. 무상과 무아로. 그리고 근데 사람이 괴롭습니까? 그러면 그건 니네들이 무상과 무아인 것을 무상하게 안 보고 무아를 안 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니네 제대로 봐야 돼. 이렇게 설명하면 일체계보 문제가 풀리는데 일체계보를 삼법인에 넣어놓으니까 마치 무상과 무아인 이 세상과 존재의 참모습이 고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오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상을 고라고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그냥 무상과 무아라고 설명한 건데 삼법인에 일체 결과 딱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저 스스로도 지금도 혼란스럽고요. 사실 왜 그게 법인인가 인간의 착각인 것인데 그래서 저게 동격이 아니다. 일체계보는 빼버려야 된다. 차라리 그러면 설명을 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저는 원장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저 의문을 갖고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반응이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가 답답해하는 반응이셨어요. 네가를 잘 보고 저기 불교를 잘 이해하면 왜 일체계보가 법인에 들어가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왜 그 질문을 많이 한대요. 왜 일체계보가 법인이냐. 근데 자기 본인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왜 그걸 이해 못 하는지. 근데 원장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 의문이 합리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 나는 얘기하는데 예. 스리랑카에서, 미얀마에서 예.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예. 왜냐하면 이 법인이 왜 법인이냐면 수다원 이상 이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수다원 이하는 죽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집착할 것도 있고 저기에서 이 재행계보라는 것을 그거를 도저히 이해도 깨달을 수가 수다운 이상의 성자들이 되야만 재행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전도 이상으로 들어가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면 제 그 저의 의문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괴로움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유의법들, 예, 예. 모든 유의법들의 중생들은 다 집착하고 있죠. 그래서 아라한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지구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감옥, 이 지구라고 하는 어떤 그 훈련소에 오게 된 것은 업의 끈에 끌려가지고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업의 끈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무상하고 무아로 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게 고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죠. 무상하고 네. 무아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상태가 아라한인데 네. 그 아라한에게는 말이 필요 없어. 아라한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고가 거기서는 안 나와요. 거기는 공의 삼매. 모든 것이 텅텅 비었어. 무상. 모양이 텅텅 무상 삼매. 그 다음에 무언 삼매. 바랄 것이 없는 삼매. 이게 아라한의 삼종 삼매예요. 거기에는 고삼매 없어. 삼매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라한 이전까지에서 벌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지 아라한들이 보는 세계를 초기불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중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보통 사람들부터 초기불교는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참진치 삼독에 사로잡혀 있고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수다원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벌쳐진 모든 그 세계가 고통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한계 상황인 것이지 진리는 아닌 거잖아요. 실제 보면 아, 왜 진리라고 하느냐면은 예. 이것은 수다원의 성자 이상들에게 보여지는 사띠야 진리이기 때문에 네. 진리라는 거예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다원 되기 전까지는 스님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포인트를 내가 이해했어요. 네네. 본질에는 고도 낙도 없지 않느냐? 네네. Of course. 네네. 본질은 고도 없고 낙도 없어요. 본질은 그런데 우리 수다원 이하의 중생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탐착하고 진심을 내고 있어.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누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잔뜩 났어. 근데 가만히 연기를 살펴보면은 다 전부 다 내가 전생에 저지른 금생에 저지른 것들을 내가 받는 건데 그 연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인도에 가서 수많은 계통을 받아요. 인도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냥 무지하다고 막 그냥 그 한국 상인들, 한국 사람들 인도에 가가지고 더럽다 뭐하다고 막 그냥 욕을 막 그냥 바가지로 갖다 붙거든. 그런데 본인이 안 갔으면 욕할 것도 없지. 자기가 갔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 거야. 근본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데 근본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믿지 않는 한 그런 한 그 사람은 그 괴로움의 둘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상대를 교정하고 바꾸려고 그래. 그 바꿔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네거티브 원판인데 그 보이는 세계를 바꾸려고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는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죠. 고도가 낙도 아닌데 지금 현재 중생들은 이와 같은 탐진치에 사로잡혀 있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멸과 괴로움의 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만이 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의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